네, 안녕하세요. 금석입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 찍을 영상은 조금 특이한, 뭐, 특별? 특이한? 특별한 영상입니다. 와이프 몰래 PC 업그레이드 하기. 네, 이런 주제로. 네, 손님도 이제 그거를 원하셨고요. 집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양이 요게 지금 현재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4690? 4690인가? 아이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현재 켰고요. 네, 사양은 기존에 요게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뭔지. 아, 4690 램8기가?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970. 네, 이거 사제쿨러 사용하고 계시고 하신데, 파워는 파워렉스. 근데 이 사장님이 요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리니지 M. 네. 다계정, 계정 뭐 10개? 10개 정도 돌리신대요. 근데 요걸로는 사양이 이제 요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요게 리니지 M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안 돌아가신대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라이젠을 추천을 해드렸고, 그리고 또이 사장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안 들키고 PC를 업그레이드 한 거를 모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죠. 기존에 있는, 아, 물론 이러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저희 어차피 구독자들은 거의 남자라 상관은 없어요. 예, 이르지 마세요. 아무튼, 요게 그래서 이제 기존 거를 부품을 드러내고, 여기다가 라이젠을 끼면, 겉에는 뭐 똑같으니까 뭐알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예, 그렇게 하기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갈 사양은, 이 라이젠 7, 라이젠 2700, 예, 라이젠 2700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램은 DDR4, 8기가 2개, 16기가, 그리고 MSI B450 게이밍 플러스. 네, 요걸로 들어갈 건데, 램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는 16기가로 해가지고 해도 뭐 충분하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리니지 M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이 그래픽카드도 크게 타는 놈이 아니라서, 그래픽카드는 뭐 좋아봤자 뭐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코어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라이젠 2700으로 제가, 예, 추천을 드렸고, 요걸로 세팅을 해가지고,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대로 끄고. 그래서 요 기존의 부품들은 다 빼야겠죠? 그래봐야 뭐 보드하고 요런 것만 빼면 되겠죠? 요런 거는 제가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젠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는 다 됐습니다. 네, 손전등이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좀 빨리 해달라고 하셔서 일단은 다 됐습니다. 저 한번 켜보도록 하고, 기존에 어차피 이게 인텔 제품이었기 때문에 윈도우는 다시 설치해줘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당연히 잘안 되시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돌아가고, 잘 돌아가겠죠? 문제 없겠죠? 네. 요거는 윈도우를 다시 깔아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네.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잘 되실 겁니다. 윈도우 한번 제가 설치해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업그레이드 후 모습인데, 아, 저거 불빛 나가지고 저거 끌까, 불, 저거.
저 끌까? 걸릴 것 같은데. 아, 끌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고객님하고 얘기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네, 세팅은 다 끝났고, 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만 잡아주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i7 2700, 여기 이제 코어 자체가 좀 많고 스레드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멀티게임 할 때는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니지 M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10개, 계정을 10개 이상 키운다고 하시면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마누라 몰래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케이스는 기존에 있는 걸로 그대로 쓰시고, 그리고 요 구동하는 것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뭐 리니지 M이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라서, 추후에 만약에 문제가, 그래서 손님께서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해서 램을 더 추가한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다시 찍는 걸로 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뭐요 정도면 충분하다고 뭐 저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본 다음에 만약에 변동이 있으면 그때 다시 영상을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 마누라 몰래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